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일곱 난쟁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바로 시작할게요. 총 3명의 난쟁이를 속도를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설정창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주세요. 오늘의 일곱 난쟁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컨셉입니다. 그중 보라색 난쟁이를 먼저 만들고 있어요. 윗도리를 좀 입혀볼까요? 저희가 옷 입는 것과 똑같이 머리부터 입혀주시는 게 편해요. 다음은 소매. 옷 소매의 색깔과 모양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드셔도 좋아요.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주세요. 만들어진 소매는 팔 안으로 끼워서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바지를 만들게요. 지금 자르는 부위는 사람으로 치면 허벅지 위쪽 부위가 될 텐데요. 이렇게 입혀서 몸통 아래까지 쭉 끌어올려 주셔야 해요. 그래야 바지 기장도 잘 맞고 고정시키기도 편하답니다. 이제 바지 매무새를 잡아주고 플로라 테이프로 고정시키기. 돌돌돌 돌려서 뚝! 쉽죠? 이제 신발을 신겨줘 볼까요? 풍선 주입구 쪽에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.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매듭 아래를 잘라줍니다. 이 링은 요술풍선의 주입구예요.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고정시켜줄 겁니다. 이 링이 없으면 신발이 여기저기 날아다녀요. 이번에는 금발 머리카락을 만들어줄게요. 살살살살 앞머리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씌운 다음에 모자도 만들어주겠습니다. 쏙. 다음은 이대로 두기엔 허전하니까 벨트를 채워줄 거예요. 양면 테이프와 요술 풍선을 이용하면 됩니다. 옷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조심 붙여주세요. 주입구는 잘 잘라내서 붙여주면 멋진 버클 완성! 첫 번째 난쟁이가 탄생했어요. 다음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? 두 번째 친구 완성! 마지막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한 명 더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자세히 보시면 난쟁이들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졌어요. 여러분들도 창의성을 살려서 예쁜 일곱 난쟁이를 한번 만들어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!